안녕하세요. 기타 크리에이터 이경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테일러 기타의 대표 모델인 324CE와 그에 대항하는 기타인 마틴 기타 GPC-16E 시리즈 모델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일러 기타의 324CE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테일러 기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기타인데요. 의외로 외국에서는 테일러 기타의 214CE가 대표 모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324CE가 인기 있는 이유는 바로 7, 8년 전에 핑거스타일 연주자분들이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기타로 테일러의 324CE를 선택했기 때문인데요. 그에 대항하기 위해 마틴 기타는 오래전부터 퍼포밍 시리즈라는 기타를 제작하였고 16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가지 모델들을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에는 이런 퍼포밍 시리즈와 16 시리즈를 합쳐서 새롭게 바뀐 16 시리즈 모델들을 제작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기타 GPC-16E 마호가니 모델과 로즈우드 모델입니다. 두 모델의 가격은 테일러 기타는 314C 319만원 그리고 마틴 기타는 마호가니로 제작된 모델이 236만원 로즈우드로 추급판이 제작된 기타가 245만원 금액적인 차이는 한 7, 8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디자인에서는 아무래도 테일러 기타가 확실히 화려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헤드플레이트에서부터 지판까지 내려오는 화려한 인레이는 테일러 기타가 얼마나 예쁜 기타인지 잘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마틴 기타는 심플한 디자인과 함께 헤드플레이트에서 나오는 빈티지 헤드머신 그리고 로젯에서 헤링본 로젯이 들어가고 브릿지 핀에는 굉장히 큰 인레이가 들어가면서 포인트로 통해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연주감은 굉장히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마틴 기타의 16 시리즈는 추급판이 4.125인치, 테일러 기타의 314CE는 4.625인치로 센치로 얘기하면은 1cm, 1.2cm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이것이 기타를 우리가 안았을 때 이 오른쪽 어깨를 얼마나 벌리냐에 대한 차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연주감에서 많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틴 기타의 16 시리즈를 치고 있는 뭐 연주하고 계신 여성분들이나 어린 친구들은 기타를 연주할 때 큰 불편함 없이 잘 연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314CE는 보통은 성인분들이 가장 연주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네 번째로 스펙과 사운드인데요. 상판을 차지하는 모델은 테일러의 314CE도 시티카스 플러스 그리고 마틴 기타의 16 시리즈 모델들도 시티카스 플러스입니다. 하지만 추구판이 조금 다른데요. 314CE는 추구판이 샤펠레라는 아프리카 마호가니 목재로 제작되었고 마틴 기타의 추구판은 GPC-16E 마호가니 모델은 지니오 마호가니 그리고 GPC-16E 로즈우드 모델은 추구판이 이스트 인디안 로즈우드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틴 기타의 16 시리즈는 여러분들의 취향대로 기타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단지 금액은 9만원 차이지만 또 다른 차이점은 4개에서 있는데요. 314CE는 하나의 목재를 3등분하여서 다시금 접합을 하여 넥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구성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요. 마틴 기타는 하나의 목재를 재단해서 하나의 넥을 만들기 때문에 사운드적으로는 굉장히 밸런스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넥을 접합하는 방식도 다른데요. 314CE는 테일러 기타만의 볼트온 방식으로 제작하였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떠한 변형이 일어난다 한들 여러분들 손에 맞게 커스터머하여 세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마틴 기타는 넥이란 바디를 굉장히 정교하게 접합하는 심플 도블테일 방식을 통해서 사운드적으로 넥과 바디가 연동되면서 굉장히 크고 풍성한 울림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를 차지하는 이 브레싱 패턴도 역시 다른데요. 314CE는 V 브레싱이라고 해서 서스틴과 성량이라는 서로 같이 종립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다 극단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킨 바디 이 V 브레싱 패턴을 통해서 사운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16시리즈는 마틴기타가 19세기부터 쓰고 있는 엑스프레싱 패턴을 그대로 적용하고 스케일러까지 적용하였기 때문에 빈티지 사운드, 우리가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를 때 가장 활용성이 높은 그 사운드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죠. 그 외 차이점은 바로 픽업인데요. 테일러 기타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계시는 ES2 픽업이라는 굉장히 훌륭한 픽업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픽업은 사운드뿐만 아니라 내구성까지 굉장히 높고 여러분들이 픽업 밸런스를 직접 조절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편한 픽업인데요. 마틴 기타의 픽업은 NSVT 픽업을 통해서 피조 바에 있는 센서, 그와 함께 상판의 울림을 잡아내는 센서, 이 두 가지가 갖춰져 있으면서 핑거 스타일 연주자분들이 퍼커시브 연주를 할 때 상판의 울림을 그대로 앰프에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좀 더 내추럴한 사운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도 다른 두 가지 모델을 비교해봤는데요. 그 사운드 차이가 어떤지 직접 귀로 들어보시고 어떤 기타가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는지 꼭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기타 큐레이터 이경민이었습니다. Yeah.